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시면 완료 시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은 완벽하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미 끝났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실과 상처들이 이것은 영원히 치유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처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현실과 조건만 보고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절망과 좌절조차도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의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마르다의 불신의 믿음을 바꾸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믿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주체로 성도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살 것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죽음의 냄새를 맡는 자가 아니라 실패의 냄새를 맡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치유 마음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